인천시가 제2의료원 설립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국비 지원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종환 기자입니다. 더욕심과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작업이 끝난 인천 부평 미군기지 A구역.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작업해 주거지역 기준에 적합한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이곳에 인천의료원의 분원격인 제2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면 제2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병원이 되면 그동안 문제됐던 여러 가지 재정 적자라든지 인력 문제들도 오히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병영난이 심해졌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일반 환자 입원은 물론 수술도 제때할 수 없어 기존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의료진마저 민간병원으로 떠나 신장내과 등은 전담 의사가 없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운영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확고한 의료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들이 그 안정성을 갖고 보다 보편적으로 믿고 그 찾아줄 수 있는.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정부에 제2의료원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